여기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날을 위해 수년, 수십 년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스터 코리아라 부릅니다. 땀과 열정,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 나의 리그. 한창 대회 준비로 바쁜 그녀. 2020 SBS 스포츠 미스터 미즈 코리아에 출전하는 편한별 양이다. 내가 이태원 여왕이다. 닥치라고. 언니 마음대로 그냥 진짜 언니 느낌대로 가는 거지 뭐. 그럼 내가 이렇게. 나 그럼 저렇게 할래. 탈락. 1949년 명동 시공간에서 개최된 제1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 대회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일본보다 무려 6년이나 앞선 스포츠 행사였다. 초창기 체급 구별 없이 진행되었던 행사는 시간이 흘러 클래식 피지크와 피지크, 일반부 보디빌딩과 마스터즈 보디빌딩,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비키니 피트니스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편한별 선수는 바로 이 종목, 비키니 피트니스에 출전하게 된다. 그녀의 도전은 조금은 특별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뭔가는 해야겠고, 부모님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셨던 게 뭐 가게라도 한번 차려보면 어떻겠냐. 제가 그걸 그냥 덥석 문 거예요. 아무런 준비나 생각도 없이 혼자 하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했는데 갑자기 왜 도움을 청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냥 그때부터 남 시선이나 생각 이런 걸 많이 신경 썼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우울감까지 왔었어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 몸을 가꾸어 갈수록 점점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무언가에 집중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리고 그녀가 비키니 피트니스의 매력을 느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되게 어릴 때부터 화장을 안 하면 밖을 못 나가요. 그 정도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고 내가 너무 안 예쁘니까 화장을 안 하면 너무 안 예쁘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집 앞을 나가더라도. 복잡한 심경을 다잡기 위해 시작한 비키니 피트니스. 어느새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한 만큼 아름다워지는 보디빌딩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민낯으로 이 수업을 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저한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저한테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제가 준비 없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 자신하고 싸우고 싶었어요. 이제 저 자신하고 싸움을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나하고만 오늘 어떻게 하는지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정말 아무 걱정도 아니야. 맞아, 그건 맞아. 기본 포즈만 메인으로 갖고 일단 그러면 브릿지는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딱 완하고 딱 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면 끝이. 브릿지가 뭐예요? 브릿지? 뭐 포징이 하나가 메인 포징이 있으면 다음 포즈 넘어갈 때 그 사이의 워킹이나 그런 연결 진검다리
계속 밀어. 계속. 뭐만 하면 자꾸 밀고, 계속 보여주고, 바꿔. 가족들이 뭐래요? 가족들이.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약간 이렇게 좀 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번 도전에 대해서는 되게 놀라신 것 같아요. 좀 대단하다, 너 진짜. 약간 이런 반응? 그래서 좀 약간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한 300명 정도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참여 인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가 지금 끝나면 한 내년 정도에 끝나게 되면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더 좋은 그런 스포츠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드디어 대회 첫째 날, 이날은 동호인들의 대회인 미스터 미즈 코리아 루키 대회가 열린다. 보디빌딩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몇 번째 출전이세요? 아니, 저 처음이에요. 처음? 네. 여유가 좀 넘치시는 것 같으신데. 아니, 사람이 삶이 연륜이 있는데. 준비는 실제적으로 내추럴이기 때문에 4년 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3개월은 정말 커팅을 한 거예요.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대회 첫째 날에는 마스터즈 보디빌딩, 비키니 피트니스, 클래시 피지크, 동호인 남자 뷰티 바디 등이 펼쳐진다. 출전을 앞둔 편한별 선수. 기분 어때요?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어제 개최하고 지금까지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쌀밥 끝. 포즈 연습 많이 했어요? 걱정되는 네. 어디가 제일 걱정돼요? 지금 머리가 하얘가지고 걱정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고 그냥 하는구나. 지금은 그래요. 비키니 피트니스 종목은 여자 보디빌딩이 날씬한 근육질 몸의 여성성을 지향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남성적 성향이 강해지자 여성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보디피트니스 종목에 이어 2010년에 탄생했다. 근육의 형태는 갖춰야 하지만 근육의 발달 및 근육의 질은 평가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신체의 조화, 비율, 균형, 피부의 상태, 자신감을 표현하는 능력, 포즈 및 우아함 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 자, 먼저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 마이너스 163cm. 여자 163cm 이상과 이하 두 종목으로 펼쳐지는데 편한별 선수가 출전하는 163cm 이하 종목에는 쟁쟁한 실력자가 많다. 드디어 편한별 선수의 무대. 이날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노력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 날이건만 떨리는 심정은 어쩔 수 없다. 잘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떨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막 떨리는데 이게 보일 것 같아. 아, 근데
모르겠고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줬고요. 조금 덜 떨었다면, 좀 덜 떨었으면은 더 잘했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싶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 했다. 잘했다. 나답게 하자. 나대로 하고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그런 것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업된 상태에서 재밌게 즐기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멀리서나마 응원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그냥 사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분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꼭 발벗고 나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대회 참가자 중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남자. 올해 67세의 박영득 선수다. 아침에 김치 먹고 짱아찌 먹었더니 힘이 나네요. 사실 지금 급한 거는 커피 한 잔이에요. 블랙커피 한 잔 딱 마셨으면 좋은데 일단 시합 끝나고 제일 먼저 먹을 게 아마 블랙커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때 보디빌딩이 심장에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과 체계적인 운동으로 건강 증진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보디빌딩이다. 무대에 오르기 전 조금이라도 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박영득 선수. 마지막 포즈 연습까지 마쳤다. 자, 계속해서 남자 마스터즈 보디빌딩 60세 이상 선수들의 예선 경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정 포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오브 바이스! 사이드 체스트! 분주히 선수들을 살피는 심판진. 그렇다면 보디빌딩의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 심사 기준은 어느 한 부분이 과도하게 발달이 돼서도 안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예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각을 다듬 듯이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몸을 제 최고로 좋은 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도 큰데 상체가 좀 예술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몸이다. 대칭미가 살아있고 전체적인 균형미가 잘 이루는 이런 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디빌딩의 심사 기준에 제1순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보디빌딩의 각각의 포즈는 신체의 부분별 매력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7가지로 구분된다. 상완 이두근, 전완근 및 다리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보는 프런트 더블 바이셉스. 전면 광배근 및 다리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보는 프런트 랫 스프레드. 가슴 근육, 상완 이두근, 대퇴 이두근 및 비복근의 발달 정도를 체크하는 사이드 체스트. 팔, 어깨, 등 근육, 대둔근, 대퇴 이두근 및 비복근의 발달 정도를 보는 백 더블 바이셉스. 광배근, 대둔근 및 넓적다리 및 비복근의 발달 정도를 보는 백 랫 스프레드. 가슴 근육, 상완 삼두근, 넓적다리 및 비복근의 발달 정도를 보는 사이드 트라이셉스. 마지막으로 복부 근육과 넓적다리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보는 업도미널 앤사이가 있다.
박영득 선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포즈가 바로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다. 박영득 선수의 보디빌딩은 몇 해 전 당뇨를 앓고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좋아서 했어요. 그러잖아요. 좀 정책이라 그러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와가지고 목표를 하나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복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 제가 이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그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타는데 몇 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동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좀 더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어요. 식단은 보디빌더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닭가슴살 그냥 아무것도 양념 안 한 생닭가슴살을 150g 에어프라이어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8개, 아몬드 5알. 남들이 보면은 가깝게 저희 와이프나 애들이 보면 아 이걸 어떻게 드세요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어요. 조금은 늦은 나이에 도전. 그래서 더욱더 박영득 씨에겐 보디빌딩이 소중하다. 나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나이에 맞게 운동하고 본인 능력에 맞게 운동하는데 제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면은 결과가 보여요. 본인이 열심히 안 했으면 몸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고 열심히 했으면 정말 몸이 좋아져요. 어느 정도 몸도 갖춰지고 이러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만들어서 내가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사실 꿈을 갖게 돼서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저도 실패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실패를 했지만은 포기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간 또 기회가 와요. 그 도전을 또 계속 해야죠.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뭐 저한테는 표현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좀 뭐 영상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나름대로 아들 나름대로 좀 글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만족을 안 하거든요. 저는 더 좀 더 잘 되고 그렇게 돼서 좀 더 그렇게 유명하다 그럴까? 그렇게 돼서 아들한테도 야 아버지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됐다 아직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좀 자랑스러운 아버지, 와이프한테 자랑스러운 남편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삼촌 그동안 대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삼촌 화이팅! 아버지 사랑합니다. 화이팅!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보디빌딩이지만 보디빌딩이 박영득 선수에게 가져다 준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다. 인생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몸이 예전과 부쩍 다름이 느껴질수록 더욱더 자신을 가꾸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박영득 선수의 도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다. 번호표를 항상 잊어버리고 뭔가 하나씩 뭐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또 개측 바로 또 통과 못해서 또 개측하고 제 번호는 80번입니다. 저는 이인선입니다. 전공은 무용 전공했고요. 발레 전공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발레를 했었거든요. 떨립니다. 아까보다 많이 떨려요?
아, 이제 뭐 떨리는 것보다 이제 빨리 무대에 서고 싶어요. 아. 오늘 몇 등 예상하십니까? 저요? 등수 포기했습니다. 쟁쟁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등수 포기하고 그냥 저 즐기고 오려고요. 안 돼. 비키니 피트니스 종목은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준 종목이다. 클래식한 보디빌딩과 조금은 달리 느껴지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 쉽게 보디빌딩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바쁜 현대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선보이는 이인선 선수. 그녀에게 비키니 피트니스 또한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스포츠다. 첫째를 낳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독박 육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부터 저 저녁까지 뭐 회식 있으면 뭐 새벽에 들어오고 항상 타지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없었어요. 아기를 재우면 거의 대부분 새벽이 돼요. 그 시간에 많이 못 깨 되거든요. 그 시간에 되면 좀 힘들고 지치고 하면 꼭 그 맥주 한 잔이라든지 그 치킨 한 조각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둘째를 갖고 한 70kg까지 아이를 임신 중에 아프지 않게 조금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전에 내가 운동했던 강도의 한 70% 정도를 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다는 그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운동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힘이 더 늘고 아픈 것도 없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권장한다. 원래 했었던 운동의 70% 정도는 해도 된다. 이제 예전에 맞았던 옷들이 다 맞기 시작하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존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생활하는 게 자신감 있게 좀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시간이 없다. 근데 만들 수는 있거든요.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조금 올라가서 그 힘든 거를 조금 덜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것보다 그냥 힘들어서 그냥 안 하려고 하시는 거, 그쵸?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긴 해요. 짧은 시간에 조금 고강도로 빠르게 힘없이 운동하는 거. 매일 1시간, 2시간씩을 꾸준히 하는 거. 나 자신을 좀 이겨보자. 그런 목표를 하나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준비를 했을 때에는 정말 다이어트, 아주 작은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수 생활이 저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좀 시도를 해보고 싶고 제 몸을 좀 뛰어넘어서 더 좋은 몸을 만들고 싶고 좀 업그레이드된 몸도 만들고 싶고 제가 무대에 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떨렸어요. 느꼈었던 그 희열감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강자들이 즐비한 이 종목에서 이인선 선수는 최종 결선에 선정되었다. 비록 우승은 아니지만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녀다.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가 그 젊은 친구들, 뭐 10대, 20대 친구들만의 그런 운동이 아닌 이제 정말 100세 시대잖아요. 솔직히 건강하게 예쁜 몸으로 살고 싶지 몸이 아프고 뚱뚱한 몸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스타트 시작하는 게 힘들지 시작을 해서 그 목표를 하나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다이어트도 못한 상태에서 아, 이 대회를 한번 나아가 보자. 그것 때문에 조금 성공한 면도 있거든요. 왜냐면 목표가 생기니까.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큰 대회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큰 꿈을 갖게 된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저한테 한 번 더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막 다리가 잘 떨려요. 아니요,
만족합니다. 처음에 첫 대회 때, 코리아 첫 대회 때 4등까지 거기다가 쟁쟁하신 분들이랑 같이 무대 서신 순간만 해도 좋아요. 같이 경기 뛰었잖아요. 어떻게 언제 이렇게 멋있는 선수님들과 같이 서보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대회 2일차 본격적인 전문 선수들의 대회가 시작되었다. 여기 포즈 잡아줘야지. 분주한 선수들 속에서 송기석 선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엘리트 선수를 마음먹고 한 거는 2016년도 10월경인 것 같아요. 많이 늦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문의가 오면은 좀 말려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 시기에 시작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다행히 운동을 계속 해오던 트레이너였고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조금 뭐 하나에 미치는 놈이기 때문에 미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너무 서비스업인 것처럼 바뀌는 게 저는 좀 싫어서 태극기 걸어놓고 저는 트레이너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관장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도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선수를 가르치겠어요? 전에는 그냥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까지만 생각했었어요. 이걸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지금의 급급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1년을 내다보고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면 내년을 준비를 하게 되고 벌써 계획을 내년 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진 성격으로 좀 더 많이 바뀐 것도 같고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서 좀 어긋나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아, 참 웃기죠? 전지훈련. 혼자서 와요. 혼자서 그냥 이게 안 와도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이제 작년서부터 좀 이렇게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거기서 잠깐 벗어나서 시합 전에 그런 것들 없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없는 거거든. 그 공간에 없어야지 제가 말이 좋아서 전지훈련이지 그냥 도망 여행 온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행을 왔는데 운동만 하다 가는 거죠. 목표가 큰데 그냥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하는 말이 목표가 크면 그에 따라서 하는 노력 또한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 안녕. 집에 가는 길이야? 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나? 어. 그쵸, 안 빨간데. 그래? 아빠 얼굴 어때? 아빠? 수염이 많이 났어. 가서 자르려. 살이 빠진 것 같아? 넌 살이 찐 것 같다, 야. 그만 먹어. 알겠어. 몇 킬로야? 아, 그 정도. 아빠 1등 못하면 어떡해? 아빠 1등 못하면? 응.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아빠? 응. 파이팅. 딸이 그렇게 아빠를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니까 숨겨도 보이잖아. 그런 모습에서 힘이 많이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두 말할 것 없이 고맙고 힘이 되는데 한참 툭툭거리다가도 와이프가 도시락을 이렇게 잘 싸줄 때 보면 신경 써서 되게 싸주거든요. 불암수까지. 그런 것들. 부담이면서도 참 힘이 되는 행동들.
남자 나이 마흔. 자신을 가꾸어 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을까? 누구에겐 그저 부담스럽게 비춰질 스포츠가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게 아닐까. 우리 와이프가 끝났을 때 수고했어라는 한마디를 참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직도 가족들, 특히 딸이나 아들한테는 우리 아빠는 국가대표인데 올해 만약에 세계선수권을 나갔을 때 아빠가 없으면 그 우리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빠는 국가대표인데 왜 저 시합에 안 나가지? 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좀 생각해봤어요. 잘 돼도 끝내고 안 돼도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쉬움이 자꾸 남잖아요. 선수로서 더 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길게 보면 다다음 주에 전국대회가 하나 있어요. IMC라고 그거라도 나가고 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2주 동안 나가게 되면은 제가 꾸리고 있는 업장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누구나 선수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전처럼 운동을 좀 좋아해서 하고 싶어요. 조금 미련이 조금 남게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 아닐까요? 아쉽잖아요, 그 입고. 근데 그걸 확실하게 만약에 제가 좋게 생각한다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미스터 코리아를 타이틀을 받은 상태에서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되게 조금 먹먹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좋게 표현하면 제가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는 채로 남은 이제 운동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제가 타오를 수 있는 뭔가가 불씨가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로 좀 쉬고 싶어요. 그냥 불씨가 꺼져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를 지도하면서 그 불씨가 저에게서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 불씨를 그 사람한테 던져줄 수 있어 그 불을 지펴줄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갖고 살아가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도 아파니까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파이팅. 2020 SBS 스포츠 미스터 미즈 코리아 대회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친 송기석 선수는 2주 후 제50회 미스터 YMCA 선발대회 남자 일반부 90kg 이상급 1위 그리고 미스터 YMCA 대상을 차지하게 된다. 2020 미스터 코리아는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서울대도 이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힘드시죠? 처음 올라가니까. 이번에 만나볼 선수는 대한민국 라이트 미들급을 대표하는 류재영 선수다. 예? 2011년도에 처음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면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이 보디빌딩 종목 엘리트 체육. 국가대표란 타이틀은 자부심과 동시에 부담감이라는 무게도 함께 따른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펌핑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다 쉬고 있을 때 혼자서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무대 경험이 얼마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심사위원도 잘 안 보이고 뭐라 하는지 이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제 포즈 잡고 나면은 관중들 또 눈에 들어오고 또 이제 메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남는 건 사진이니까 그런 쪽을 향해서 이제 포즈를 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운동 자체가 그래요. 성실하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맨날 같은 반복, 그렇죠. 일상 속에서 반복이 돼야지만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80kg 라이트 미들급 결선 무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며 최선을 다하는 류재영 선수. 네, 남자 일반부 보디빌딩 마이너스 80kg. 그렇게 결선 무대가 끝이 났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1위는 류재영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치열한 라이트 미들급에서 1위를 차지한 류재영 선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류재영 선수의 목표 바로 미스터 코리아 무대가 남아 있다. 대회 하이라이트 미스터 코리아 대상전. 미스터 코리아 대상은 체급별 우승자들이 다시 한번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60kg 우승자 정한표. 65kg 우승자 최동숙. 70kg 우승자 오치광. 75kg 우승자 설기관. 80kg 우승자 류재영. 85kg 우승자 황진우. 90kg 우승자 류인성. 90kg 이상 우승자 석유. 자, 들어갑니다. 아, 이제 짜내겠죠? 아, 설교 선수. 야, 좋아요. 박빙입니다. 각자 응원하는 선수. 황진우 선수 쫓아가요. 댓글창에도 한번 연호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우 선수 다리 예술인데요. 류인성 선수 좀 더 힘을 내야죠. 석유 선수도 돋보입니다. 헤비급인데 네. 석유 선수 조금 더 바짝 쫓아가야죠. 아, 좋네요. 자, 긴장이 텐션 업됐는데. 네. 어, 좋아요.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들 타이틀전입니다. 아, 뭐 업됐어. 네, 네. 아, 설기현 선수 화이팅합니다. 쫓아가야죠, 다들. 지금 아, 역시 팩이 있네요. 가운데 있는 세 선수, 그리고 유인성 선수까지 네 선수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확실히. 네, 네. 확실히 이제 경량급보다는 아무래도 질을 갖추고 있는 중량급이 무섭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웰타급 설계관 선수. 아, 설계관 선수 화이팅합니다. 아, 유재영 선수도. 자, 황진우 선수. 미드급 황진우 선수. 자, 유인성 선수도 웃으면서 쫓아가네요. 네, 유인성 선수까지. 야, 이 네 선수 미치겠는데요. 네. 야, 이거 현장에서 안 보면 이런 감동을. 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자, 설계관 선수 화이팅 하고 있고 유재영 선수 또. 자, 같이. 아우, 뭐 4번 쟁쟁한데요. 아니 순간만큼 이해해 주시죠. 네. 자, 황진우 선수. 어우, 컨디션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포지셔닝을 약간 바꿔보니까 아까 설기현 선수가 도드라졌는데 같은 포지션 바로 옆에거든요. 자, 유정 선수 몸이 더 올라오니까 어깨나. 아하, 저 선수가 좀 차분해지면 무서운 선수거든요. 일반 포징. 네. 중력과 간판스타들을 세지. 어, 유정 선수 저력 있습니다. 백! 한 명 안 정도. 자, 백! 자,
자, 황준 선수 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붙어있는데 유인성 선수가 바짝 쫓아야 돼요. 저런 부분은 중량급이 쫓아가야 되죠. 오히려 선수 생활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의 몸을 또 언제 못 만들 것 같다.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 정도의 몸 또 언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보다도 그냥 뭐 일단은 경기에 임하는 동안은 할 수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그냥 생각으로 되고 있습니다. 3등이 있으면 1등이 있는 법입니다. 순위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운동을 해주시기를 갖다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경쟁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미스터 코리아 발표가 남았다. 제가 정말 원했던 선배님이 대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정말 제가 받는 것처럼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제 평생의 꿈을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 운동을 몸이 따라가는 한까지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만큼 공을 들인 시간이 길어야만 이탈이 없이 중간에 그게 길어야지만 거기서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장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보디빌딩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운동이 아니다. 자칫 바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메시지. 과연 나는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하고 있을까?